제가 요즘에 또다시 면역이 떨어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제가 뭐가 낫거든요. 여기도 제가 이 제품들을 3일만 써도 이런 트러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오늘부터 딱 3일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확실히 여기에 있던 그 약한 트러블은 다 없어지고 여기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릴리입니다. 완전 트러블러인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시더라도 혹시 트러블러라면 영상을 꼭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또다시 면역이 떨어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막 뭐가 났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데 굉장히 좋은 클렌징 워터 에센스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클렌징 워터로 씻어야 되거든요. 이게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클렌징 워터래요. 보통 저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폼클렌징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오일 없이 수용성 성분으로만 산뜻하게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화장솜에 제품을 적당량 묻혀 메이크업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고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면 된대요. 자극 없이 아이 메이크업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3일만 써도 이런 트러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오늘부터 딱 3일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내일부터는 그냥 설명 없이 쏙쏙쏙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묻혀주면 됩니다. 펌핑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솜에 묻히기 편한 것 같아요.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리고 피부 결을 따라서, 그리고 진짜 2차 세안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2차 세안을 안 하는 만큼 얼마나 클렌징이 잘 되고 얼마나 자극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클렌징 워터가 계면활성제가 3% 이하로 매우 적어서 피지의 변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트러블에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미온수로 다 닦고 왔는데요. 세안하고 나서 어떤 제품을 쓰든 약간의 당김이 있잖아요. 근데 세안 후 당김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진짜 속건조가 심하거든요. 근데 진짜 전혀 당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닥터 웰메이드원 좁쌀 여드름 순삭 패치 마일드라고 해서 하루 30분, 3일 사용으로 피지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여드름 패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드름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이걸 좀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제 손바닥만한 여드름 패치로 되어 있고 서울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하고 생화학과 교수님이 공동 개발한 그런 여드름 패치 제품이라고 해요. 냄새는 제가 향이 조금 민감한데 향이 그닥 좋진 않네요. 코 밑에 나가지고 앞에 여드름이 이렇게 묻혀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 이게 자체 개발한 SS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살리실산보다 피지 용해 효과가 10배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아프지 않게 좆쌀 여드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30분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돼서 떼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좀 벌써부터 많이 진정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쬐끄맣게 피지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빨갛고 쬐끄맣게. 그 다음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요. 만능 기초수 에센스라고 불리더라고요. 자극받은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제품이고요. 피부 장벽 개선 효과도 있고 이렇게 피지가 없어지면서 모공이 커지잖아요. 모공이 커지지 않도록 피지를 조절을 해준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런 게 나면은 막 짜기 바쁘거든요. 그럼 진짜 구멍이 나요, 얼굴에. 이 세 개의 제품들을 써주면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모공이 커지거나 뭐 이렇게 진짜 트러블 흉터가 나지 않게 트러블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에센스에 있는 폴리머하고 오일이 없는 수용성 제품으로 피부 지질 체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그런 미백 기능까지 같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예요. 오늘 조금 제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얼마나 지워지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나 어제랑 같지? 난 피부가 너무 꺼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한 거는 이렇게 눈두덩이 올려놓고 닦아내주면 될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인데 마스카라 한 부분이 진짜 리베나이 리무버 사용한 것처럼 잘 지워지긴 하네요. 바로 이렇게 마스카라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여기 트러블이 좀 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데 전날보다 조금 더 연해졌어요. 그냥 이걸 붙이고서 30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이 만능 기초 에센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일차도 끝났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3일차에 얼마나 이 트러블이 없어졌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빨리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경이 좀 다르죠? 저희 언니네요. 근데 저 우리 언니네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뭔가. 앞으로 메이크업 촬영 우리 언니네에서 할까봐. 저 오늘 또 역시나 이걸 챙겨왔습니다. 이번에 메이크업 촬영을 했는데 언니네 와서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저는 미온수로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있다가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30분이 지났어요. 근데 아까보다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좁쌀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좁쌀 아닌 곳에도 효과가 있었다. 여기 좀 오돌토돌하게 턱에 올라온 게 좀 이렇게 매끈해지고 좀 진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3일 동안 이 닥터 웰메이드 원 제품을 써봤는데요. 확실히 여기에 있던 그 약한 트러블은 다 없어지고 여기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워낙 크고 아팠던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여서 바로 3일 만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3일 만에 제가 진짜 손 한 번 안 대고 이 정도로 작아진 거는 지금 아프지도 않거든요.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